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변이 속도, 가속도에 대한 내용들. 사실 물리원에서 다 다뤘던 내용들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내가 저기 중독됐나 봐. 오카리나에. 이게 지금 물리2 타이틀 음악도, 오카리나 소리 같아. 그쵸? 예, 오카리나 소리 같은데. 우리 애들이 부는 소리랑 이렇게 음색이 다르나? 에이, 또 시작했다, 또 시작했다. 저 오카리나. 아, 꿈에도 나와요, 오카리나 소리가. 아, 괴롭네, 진짜. 자, 어떻든 간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의 기술이라고 해서 그 운동하는 정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우선 이동거리와 변이, 둘다 기본적으로 뭐를 포함하고 있다? 양을 포함하고 있는데 거기에 변이라는 것은 추가로 뭐, 질을 좀더 추가하자. 그래서 뭐, 방향을 더 우리가 고려한다. 선생님이 MP3라는 파일로 예전에는 음원만 있었지만 거기에 질적인 내용으로 가사를 더 추가하거나 뭐 가수의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뭐 앨범 자켓이라든가 이런 것들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행태입니다. 아시겠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동거리라는 건 실제로 물체가 움직인 이동 경로를 뭘로 나타낸 거? 양으로 나타낸 거 해가지고 이 양이라면 숫자로 나타낸 거 얘기하는 거고 변이라는 것은 위치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이 변하는 변화인데 어떻게? 결과만 따져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도 마찬가지로 양을 나타냈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뭐 여기는 질적인 개념으로 방향을 하나 더 추가해준다라는 거 끝. 됐죠? 그래서 이 이동거리는 A가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A만큼 갔다가 이 차가 그 다음에 뭐야 이게 어떻게 가는 거야? A 갔다가 이렇게 B까지 갔다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게 된다면 이동거리는 이거 다 더해줘야 돼. 이 양을 다 더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변이라고 하면 뭐냐면 위치 변화량이거든요. 처음에 여기서 출발했지만 결과로 끝에 여기 있죠. 그럼 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온거 아니야 해서 요 직선거리를 우리가 변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해 가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재에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 여기 보면 이게 벡터를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C 벡터란 아 저기 뭐야? 아, 이제 순간 욕할 계속할 걸 그냥 멈춰가지고 욕한 것 같은데. 자, 지워져. 자, 어떻게 표시돼 있냐면 이 C 벡터라는 것이 어떻게 돼 있냐면 B 벡터 빼기 A 벡터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보면 막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이거 보세요. 따라가 보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간 거죠. 그게 B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대로 써주면 돼요. 결과적으로 A 벡터에다가 C 벡터 그대로 더해준 거예요. 그게 B 벡터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최종 결론. 그럼 이거를 그대로 따져 보면 어떻게 되냐면 C를 주인공으로 하게 되면 C 벡터는 B 벡터 빼기 A 벡터다.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무슨 더하기 빼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더해. 무조건 더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포인트들을 좀 확인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게 3차원적으로 그 기하 벡터를 여러분이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차원적으로 이거 더하기 빼기 하는 거는 쉬워요. 쉬워. 아시겠죠? 그래서 뭐 복잡하게 헷갈리지 마세요. 한번 헷갈리면 또 거기서부터 또 여러분들이 그냥, 막 되게 막 이상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또 이게 중력이 들고 이래서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랍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변이라는 것, 즉 결과만을 따지는 변이를 얘기한다. 그리고 얘는 벡터로 표현한다는 거 살펴보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이제는 운동을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쵸? 속력과 속도에서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속력의 정의하고 속도의 정의를 선생님 간단하게 적었어요. 우리 교재, 물리학 교재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요. 응? 무슨 뭐그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니 뭐 해가지고 이런 공식을 이렇게 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본은 빠르기예요, 빠르기. 아시겠죠? 그래서 속력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빠르냐, 속도라는 것도 얼마만큼 빠르냐예요. 그 빠르다는 거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이 강도거든요. 그 얼마만큼 그 이동거리, 그쵸? 혹은 그 변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시간 동안에 많이 일어났냐, 적게 일어났냐. 그래서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일어났으면 굉장히 빠른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적게 일어나면 느린 거고요. 이거예요. 그걸 그냥 숫자로 나타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시간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는 기준을 시간으로 한다는 얘기물이고, 이거는 뭘 얘기한다? 강도입니다. 강도. 이것도 선생님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속력이란 건 뭐냐면 이동 거리의 강도예요.
얼만큼 이동거리가 강하게 일어났냐, 적게 일어났냐. 그래서 강하게 일어났을 땐 빠르다 그러는 거고, 이게 뭐 약하게 일어나면 그걸 느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동거리의 변화를 갖다가, 이거 안 보이네? 잠깐만요. 흰색으로 해야 되나? 이동거리의 변화를 갖다가 어떤 기준 시간으로 나눴을 때, 그때 그것도 숫자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보이잖아, 또 검은색은. 아이. 그래서 이 숫자로 나타나는, 그게 숫자가 크면 클수록 짱이에요, 그냥. 그게 이제 큰 거예요. 그게 이제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단지 속도라는 건 뭐다? 이 변이라는 부분. 그쵸? 그 위치 변화를 기준, 또안 보여. 또안 보여. 위치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 변이만 들어간다는 거고, 위치 변화의 강도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 벡터 부분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양으로 따졌을 때 숫자가 크면 짱입니다. 빠른 거예요. 대신 여기는 뭐 하나 더 고려해줘야 된다? 하나만 더 추가해주자, 뭐? 방향에 대한 거. 그 방향을 어떻게 얘기한다? 아, 우리 벡터 배웠잖아. 벡터 배웠잖아, 벡터 배웠잖아. 이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해가지고 이제 빠르기를 보겠다는 건데, 이제 속력은 안 다룰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질적인 개념을 포함시키는 걸 배우는 게 물리인데, 거기다가 또 예전 거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양적인 부분 플러스 우리가 질도 한번더 생각해서 방향까지 같이 고려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빠르기를 나타내는데, 그것도 평균 빠르기와 순간 빠르기입니다. 왜냐면은요, 우선 얘네들은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물체라는 것이 막 이렇게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얘가 운동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때 얘 빠르기를 측정한다. 근데 요 빠르기를 우리가 이 변화하는 정도를 이제 강도를 따지다 보니까, 이 시간을 볼 때, 이걸 한참 동안 보겠느냐, 아니면 말 그대로 그 순간을 보겠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 평균 속도란 건 뭐냐면, 평균적인 빠르기에다가 방향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빠르기란 건 다른 게 아니고, 이 시간 간격만 널널하게 잡아주면 돼요. 아시겠죠? 이 널널함이라 하는 것은 1초에서 2초도 널널하게 잡는 거예요. 됐죠? 뭐, 1시간, 하루, 이런 거는 굉장히 진짜, 너무 이제 여유 있게 잡는 거고, 어떻든 간에 이런 평균이라는 건요 얘기고, 그다음 순간이란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찰나의 빠르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똑같아요. 여기서 보면 똑같은데 결과적으로 이 변이를 갖다가 그 시간으로, 시간 그 간격으로 나눠주는 결과적으로 요 강도, 이 변이, 이게 검은색이 되니까 안 보여요. 요게 요 변이 변화의 강도를 나타내는 건 사실 똑같습니다. 요거 똑같아요. 요건 여기다 이제 풀어준 거고. 처음 변이에서 나중 변이 그거 빼는 거고, 여기는 처음 시간에서 나중 시간 빼는 거, 이거 풀어준 거기 똑같아. 똑같잖아, 봐봐요. 완전 똑같다고. 근데 여기 다른 점, 뭐야 이게. 자,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여기 똑같은데, 완전 똑같은데 다른 점 하나가, 요 녀석이 하나 끼어 들어갔죠. 요 리미트 x, 요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내준다의 의미는 되게 막 대단한 것 같지만, 이거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이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예요. 무궁화 꽃, 아 이거 내가 왜다 쓰고 있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데, 그 시간 간격을 0의 각각도로 짧게, 그러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이게 평균 속도예요. 간격이 너무 넓기 때문에 시간 간격을. 근데 이걸 0에 가깝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막 이래 버리면 남이 들으면 미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예. 여러분 이해해 주기 바라고요. 앞서도 여기 선생님 아이콘 봐서 알겠지만, 선생님은 빛광자입니다. 이광조에서 빛광자, 그리고 세조자 아닙니다. 그냥 아는 한자가 그것밖에 없지. 그래서 애들이 가끔 이제 선생님 수업하는 거 듣다 보면 미칠광자의 세조, 그래서 미친새가 아니냐 그러는데, 어느 부모가 자식의 이름에다가 미칠광자를 붙여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다. 자,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빨리 한다는 얘기예요. 간격을 짧게. 그럼 그때는 요 간격. 자, 시간 텀이라는 거 이만큼 주면, 아까 얘에서 시간 텀이라는 거 이만큼을 주고 나면 얘가 온 난리 법석을 피운단 말이야. 근데 이 시간 텀이라는 걸 정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걸 되게 짧게 줘버리면 이때 움직일 수 있는 게 별로 몇개안 되죠? 그럼 이때 순간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이게 다예요. 되겠죠?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델타 뭐 x 뭐 델타 t를 0으로 보낸다. 대단한 게 아니고 이게 뭐라고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조금 더 어렸을 때 배웠다면 이렇게 할수 있겠죠. 리미트 델타 t 막, 아, 이제 안 할게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친구들 하나도 없어.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이해. 이거 자, 지금 그림 잘 그려놨다 아주. 다시 검은색으로.
얘가 이 난리 법석을 피우는 막 지금 요런 상황을 지금 표현한 게 이거예요. 점점 지금 얘가 이렇게 위치를 이동하는 거야. 지금 편의점을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왔다 갔다 하고 가고 있는 게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요 그림, 요 그림. 아시겠죠? 그 상태에서 보세요. 평균적인 속도를 보게 되면 시간 간격을 넓게 해주면 요 정도를 잡았다고 해봐요. 요 간격도 꽤 많은 시간을 지금 할애한 겁니다. 그럼 시간 변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위치 변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이 딱 체크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이해가죠? 그래서 요게 요 기울기, 요 기울기라는 게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변이를 보면 요건데, 아까 선생님 변이라고 얘기했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위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 결과적으로, 그때 시간 간격을 요거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요게 S2에서, 자, 요겁니다. S2에서 S1을 뺀게요 내용이고요. 보이죠? 아, 이거 다음부터 검은색하면 안 되겠다, 이거. 아우, 계속 그러네. 요게 요거예요, 요거, 요 양. 아, 이것도 왜 이래? 그 다음에 요 T2에서 T1이 요 시간만큼이죠, 요 시간만큼. 그럼 요거에서 요거만큼의 강도를 구한 게요 기울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 기울기가. 왜냐면 X분의 Y니까. 그래서 요거가 되는 거고. 반대로 순간은요, 여러분, 요거. 순간 속도는 이거를 아주 짧게 두는 거예요. 아까랑 반대로 됐는데 그냥 이해해 주세요. 짧게 두는 거예요. 요 사이 얘가 움직이는 거는 보세요. 지울게요. 못 보겠어. 나도 못 보겠는데 여러분 이거 보이겠나, 이거 컴퓨터로. 요거를 짧게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요만큼이야. 이것도 기울기 구하는 거야. T1에서 델타 T만큼 되게 짧게 이동했을 때 거기서부터 얘도 요만큼 아주 짧게 이동했겠지. 그러니까 짧게 갔을 때 짧게 갔을 거란 말이야. 그거 기울기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요점 거의 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게 직선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고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죠? 그 얘기예요. 그럼 요 순간도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짧게 잡는 거야. 짧게. 짧게 잡는 거야. 그럼 얘가 여기 있다가 조금 아주 조금 이동했을 거 아니야. 그거 두점 해봐야 거의 뭐 이게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거의 달라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간격, 순간 요 간격에서 요만큼 이동하면 그게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이 기울기 구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왜냐면 위치 변화의 강도 구하는 게 X분의 Y이기 때문에 기울기 구하는 거라서. 그래서 평균 속도라는 거는 여기 보면 그 시간 간격을 넓게 줬을 때그 여기 보면 여기 기울기. 요 기울기가 되는 거고 순간 속도는 T5점에서 순간 되면 그 다음에 순간은 찰나기 때문에 거의 진행이 뭐 거의 0에 가깝게 되면 진행이 아주 조금이라고. 그래서 요 차이만큼의 그거 하면은 접선의 기울기. 요 지점에서의 순간은 요 저에서 접선의 기울기. 방식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요 시간분의 시간의 변화분의 위치 변화 계산한 건 똑같은데 요거를 짧게 잡아주면 여기 자자 여기. 여기를 짧게 잡아주면 얘도 짧게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울기가 고전에 고점에서의 접선이 된다는 거 그렇게 한번 체크해 두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런 것들을 활용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미분 적분 공부하면은 굳이 무슨 그래프 그리고 필요 없어. 그냥 미분 해버리면 미분 때려버리면 되는 건데 우선은 이런 기본적인 정의를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겠죠? 자, 그럼 하나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속도예요. 말 그대로 뭐냐면 가속도는요. 속도도 변하거든. 얘도 변하거든. 아니, 위치만 변하나? 어? 여러분 자동차 한번 타면 계속 아버지나 어머니가 운전하실 때 그냥 10으로 가면 막 이러고만 가요? 아니잖아요. 좀 빨라지기도 하고, 뭐 느려지기도 하고, 뭐 횡단보도에 사람 지나가면 뭐 브레이크 밟아서 멈춰야지. 뭐 그냥 밀고 나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속도 역시도 변한다 이거죠. 그쵸? 근데 얼마만큼 변하느냐 그거에서 이제 여기 가라는 걸 붙여놨는데 이게 더할 가짜거든요. 이거 속도가 얼마만큼 더해지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속도가 얼마만큼 빨라지느냐를 얘기하는데 문제는 우리 앞서서 벡터에서도 공부했지만 그럼 빠지는 건왜 없어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합력만 얘기하지 차력은 얘기 안 한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속도가 빠지는 거는 마이너스를 우리가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음의 값을 계속 더해주면 그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 하나로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문제는 결과적으로 얘도 빠르긴데, 어? 그러니까 빠르기를 속도로 간다면 이것도 강도인데 어떤 거냐면 이 속도 변화, 자, 흰색. 속도 변화의 어떻게? 그 강도예요. 아시겠죠? 그 속도 변화의 강도다. 그렇게 정의하면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정의, 이건 선생님의 정의인데요. 잘 보세요. 가속도를 선생님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합력의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힘의 효과, 힘. 힘 받으면, 얘 그냥 이렇게 가는 힘안 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일정하게 가는 건힘안 받은 겁니다. 그 이게 관성이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일정에 가려면 힘을 줘야 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마찰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마찰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 마찰이 없다고 하면은요 한 번은 밟죠? 그러면 계속 우주에서 공간에서 나가는 것처럼 일정하게 나가요. 근데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마찰력과 똑같은 힘으로 힘을 줘가지고 어떻게 된다? 가속 페달을 밟아서 얘네들이 합성이 돼서 0이 됐을 때 그럼 이힘안 받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비로소 일정한 속도로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더 밟았다. 그럼 마찰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힘을 그 차이만큼, 요 차이만큼 힘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얘는 점점 빨라지게 되는 거고, 마찰력보다 힘을 적게 줬다 그러면 얘는 점점 느려지게 되는 거고, 마찰력과 똑같이 받게 되면 힘을 안 받는 것 같기 때문에 얘는 원래 속도 그대로 유지한다. 바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속이 발생됐다. 속도가 더해졌다. 혹은 빼졌다라는 얘기는 뭐 힘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고 여러 가지 힘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합력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합력에 대한 효과가 가속도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 정의에서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라고 주어졌어요. 어쨌든 속도도 변화하는데 시간에 따른 변화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건 뭐다? 그렇죠. 속도 변화의 강도입니다. 강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균이 있고 이제 바뀐 게 위치가 아니고 속도예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자동차 계기판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붕 가다가 붕 아날로그입니다. 선생님 디지털이 아니라 옛날 사람. 붕 하면서 속도 계기판이 올라간다. 그러면 V1에서 V2로 속도 계기판이 붕 하고 올라간다고. 이렇게 보면 속도 계기판이 이렇게 있다가 붕 하고 올라서 막확 올라가고 있어. 그렇죠? 그럼 얘가 붕 하면서 올라가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P에서 Q로. 그때 지금 시간을 널널하게 두고 예를 들어서 막 10초 동안 가속을 시켰다. P에서 Q점으로 가속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된다? 당연히 그때 강도, 가속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처음에 여기가 10이었고요. 나중에 속도가 30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10에서 30이기 때문에 얼마의 속도가 붙었다? 20이 붙었어. 그때 10초 동안 봤어. 10초 동안. 그럼 가속도는 얼마냐면 이게 2가 나와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1초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 1이 지금 여러분들 자꾸 생략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처음에 속도가 10이었는데 처음에 속도가 10이었는데 아이 너무 작게 잡았다. 1초에 2씩 붙어가지고 몇초 동안 이거 더하기 막막 해가지고 다다다다 해가지고 10초 동안 가속이 되면 2씩 붙어서 10초 동안 가속되면 얼마 된다? 최종 30대요. 그 얘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걸 갖다가 이게 이제 10초 동안 일어난 거니까 공식적으로 만들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에서 처음 10초 동안 일어난 거니까 이게 얼마? 2. 그래서 1초당 2씩 가속된다는 게그 얘기예요. 2씩 속도가 붙는다 그 얘기입니다. 1초 동안에. 1초씩 나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또 요거를 요 시간 변화에 요거 속도 변화 계산해주면 요 평균 기울기 구하지죠? 요게 바로 평균 가속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순간으로 보겠다. 요거를 순간으로 보겠다. 얘가 순간 얼마큼 가속되느냐. 요 지점에서 순간이다 그러면 요만큼만 잘라보면 되니까 얘가 요만큼 올라갔을 때 시간도 아주 조금 됐겠죠. 그쵸? 그럼 그거에 대한 기울기 구하게 되면 그 부분에 접선되고. 그래서 완전 그래프 형태가 앞서 있는 거랑 똑같죠? 앞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완전 똑같은데 차이는 위치냐, 시간이냐, 형태가 비슷해요. 다음 거 보게 되면 속도냐, 시간이냐 그 차이인 거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뭐 수학적으로 조금 얘기하면 이 위치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이제 시간으로 미분하게 되면 속도가 되겠고요. 그 속도라는 것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면 가속도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반대로 요 가속도에다가 시간이 누적되면 이게 적분의 개념이거든요. 누적을 시켜주면 여기 어떻게 되냐? 속도가 되고 이 속도에 시간이 더 누적되면 위치 변이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등속도 운동에 대한 내용 살펴볼게요. 그래서 등속도 운동이라는 거는 속도가 계속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속도가 0인 운동이라는 거 여러분 잘 체크해 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 붙고 뭐더 붙거나 뭐 예를 들어서 더 빠지는 거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더해지거나 빠지는 게 없이 그냥 그 처음 속도 그대로 유지하고 또 속도기 때문에 방향도 얘기하죠. 등이 두 가지가 적용되는 거예요. 양에도 적용되고 그다음에 질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가속도 양도 0이지만 방향도 어떻게 된다? 0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방향이 0이 어디 있어? 방향도 변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좀 멋있게 쓰면 방향 변화도 없다. 이제 이렇게 그냥 내 멋대로 씁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힘 받지 않은 운동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뭐 우주 공간에서 한번 밀잖아요. 영원히 밀립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아무런 힘이 작용되지 않기 때문에 내 손을 떠나고 나서부터 힘 안 받아요. 여러분, 내가 한번 밀잖아요. 그럼 동동동동동동동 하면서 계속 가죠. 얘가 빨라지려면 내가 쫓아가면서 계속 밀어주거나 아니 쫓아가면서 잡아당겨줘야지. 내 손을 떠나고 나서부터는 얘는 나한테 힘 못 받아. 내가 무슨 뭐 마법사야? 막 장풍으로 하면서 밀어줘. 내 손 떠나고 나면 더 이상 힘 안 받아. 근데 얘는 영원히 간다니까. 아시겠죠? 더 이상 힘 안 받아도 자신의 그 처음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영원히 운동합니다. 우주 공간에서는. 근데 우리 일상 지구에서는 가다가 멈추는 이유는 뭐다? 그렇죠. 분명히 뭐 변화가 생겼죠? 가던 애가 멈췄다는 얘기예요. 힘을 받았다는 얘기. 어떤 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찰력이 존재하는데 얘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점점 운동을 갉아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줄다가 결국에는 멈출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요 내용 우리가 뭐 물리원에서도 자세히 살펴봤던 건데 이동 거리라는 것은 속도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렇죠? 얼마만큼 속도로 빠르기잖아. 얼마만큼 시간이 누적됐느냐. 10m per sec라는 속도라는 개념 뭐냐면요. 자, 이렇게 나타내야 돼, 사실은. 이거예요, 이거. 10m를 1초에 10m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변한다고 지금 등속도 운동에선. 근데 이 속도로 어떻게 5초 갔어요 라고 한다면 1초에 10m, 그 다음에 10m, 그 다음에 10m, 그 다음에 10m, 아, 다음에 3초만 할걸. 자, 10m 해가지고 50m 갔다는 얘기예요. 그 계산해주면 요거 요거 없어지고 요거 1이니까 상관없고 요거 해보면 얼마 나와요? 50m 나오잖아요. 이 얘기거든. 되겠죠?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다면 등속도 운동이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변하는 케이스를 우리 물리원에서 자세히 공부했었죠? 얘가 변해. 점점 느렸다가 빨라지거나 빠르다가 느려지거나 이때는 뭐를 적용한다? 어느 거 적용할 거야? 어느 값을 적용할 거야? 이때 강력하게 작용되는 툴이 뭐다? 그렇죠. 이게 바로 평균입니다. 근데 이 평균 값은 어디서 나온다? 여러분 아직 여긴 아니에요. 지금 등속도니까 이거 안 변하니까. 즉 등가속도 운동. 즉 무슨 얘기냐면 속도가 더해지거나 그 다음에 빠지는 게 일정하게 더해지거나 일정하게 빠질 때 즉 변화가 일정할 때는 평균 값을 계산한다라는 거 우리가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게 되면 오른쪽부터 볼게요.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속도가 아무런 변화 없이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값을 계속 유지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변이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요 그래프 특강 여기 나타냈어요.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거기 선생님이 설명 거기 동영상 설명에 대해 적어 놓을 테니까 요거 꼭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래프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 얘는 변이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니까. 아, 마을버스가 10으로 가고 있어. 안 변해. 그럼 계속 1초마다 10씩 가니까 어떻게 돼? 아, 이동거리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등가속도 운동으로 나타내는 건 우리는 요것만 달아요. 그냥 가속도 운동을 무참하게 그냥 막 마구잡이로 가속도가 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속도가 변하는 운동만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속도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가속도는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만 뭐라 그랬어요? 힘의 효과입니다. 힘을 세게 받으면 가속도가 커지고요. 이 변화입니다. 변화. 변화가 커지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 힘이 적게 받으면 이 변화가 적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 되는 거고요. 그 얘기는 일정한 힘을 받는 운동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공식이 나오는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절대 이거 외우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이거에 대한 패턴 선생님 설명 안 할 거고요. 여기 보이는 대로 선생님이 이거 등가속도 운동 공식 특강에서 이거 한번 들으면요. 공식 여러분이 다 만들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유낙하하면 중력가속도가 10이죠? 이건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어요? 10만원씩 번다 그랬어요. 자유낙하 했어요. 3초 만에 이 돌의 속력. 자, 돌을 던져. 돌을 이제 이게 자유낙하 시켰다. 얼마? 30이죠? 이거 여기서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그러면 얘가 이동한 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처음 속도 0, 나중 속도 30, 평균 속도 15의 속도로 3초 동안 이동했기 때문에 45m 내려간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암산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암산도 아니야. 이거 너무 당연한 거라고. 이거 한번 보면 다 해결되니까 혹시 요게 부족한 친구들은 이 부분을 꼭 반드시 공부하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봐야 돼요.
참고로 선생님이 그 유튜브에 그 물리원 그 학평 모평 수능 문제들 해설 강의 올렸잖아요. 선생님 이거 적용하는 거본적 있습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다 계산하죠. 이거 이렇게 대입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물리를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적용하는 방법하고 물리2도 마찬가지예요. 공식 써놓고 나서 대입하는지 절대 안할 거예요.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공식에 의존하는 거죠. 그냥 선생님 요 수업 들어보면 바로 단번에 동계산 같은 걸로 동계산을 예를 들어서 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이거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거 이렇게 선생님처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음악 선생님이 갑자기 뭐 화났나 봐요. 소리 들어갔을 것 같은데 막 이야 막 이런 거 들렸나요? 자,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이 등가속도 운동의 이 그래프에 대한 내용인데 되게 복잡하죠? 마찬가지로 이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만들기 특강, 아니 공식 만들기 특강 말고 이거는 그래프 특강,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있죠? 그 그래프 특강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요것도 선생님 자세히 설명하니까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봐도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뭐냐면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전진이에요. 그쵸? 전진 갔다가 다시 후진해서 원래대로 온 겁니다. 이해가죠? 그리고 이거 이렇게 쪼개보면 처음에는 전진할 때훅 빠르게 갔다가 그다음부터는 브레이크 밟았네요. 이 속도가 지금 쉽게 말하면 변이 지금 쉽게 말하면 이 위치 변화가 여긴 크게 일어났다. 같은 시간 동안 절반으로 끊었을 때 크게 일어났다가 짧게 일어나죠. 그다음 뒤로 돌아올 때도 후진할 때도 어떻게 되면 중간 끊어놓으면 선생님 고생하시고 자 여기 요만큼 갔다가 그쵸? 요만큼 갔다가 그다음부터는 훅더 가속하는 바로 요런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 여러분 잘 차근차근 정리할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하기 바라겠고요. 저기 음악 선생님 더 흥분하기 전에 막 이상한 소리 녹음되기 전에 이번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오늘 수업이 마무리되지만 만약에 요 부분들이 좀 필요한 친구들은 우리가 영상 등가속도 운동 공식 만들기랑 그래프 해석 특강 그두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공부할 양이 필요한데 반드시 필요해요. 선생님이 요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물리2 막 팍팍팍팍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 반드시 이해하고. 근데 한 번만 들으면 여러분 이해는 선생님이 장담합니다. 그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꼭요 강의 활용해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질 내용들 잘 준비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